너네 몇 년생이야? 98년생. 98년. 니네가 다 내 노래로 컸어. 음악방송하러 음악방송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 웃길 것 같아. 모니터로 좋은 노래들을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우선은 사랑너연이 한두 번 방송하고 풍악을 울려라. 아이돌 음악방송이랑 풍악을 울려라랑 조금 다 맞나 이 고민이 제일 많이 들긴 해 사실은. 말 그대로 음악방송은 음악을 방송하는 방송이니까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건 괜찮겠다.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사랑너연 일단 두 곡을 먼저 좀 들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또 웃겠어. 음악방송 오늘 첫 방송이죠? 앨범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노래 선곡 10곡을 잘 실었다 이런 반응들 굉장히 많아서 심사숙고하게 만든 앨범이라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준비를 잘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앨범 작업할 때 또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받아놓은 노래들도 많고 해서 그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음악 방송이니까 오늘만큼은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이따 그러면 대기실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죠. 뭐 낫지? 아니 배 뭐, 배였어? 네, 배. 아 어쩐지 거기 아프더라. 씨. 연도하다가 폈어. 네? 참 숨기 좀 해주세요. 추남입니다. 추남. 오늘은 식사 그거 먹었어요. 우육탕. 퀴즈. 우육탕 사발면이게요 아니면 진짜 우육탕이게요? 1번 사발면 우육탕, 2번 진짜 우육탕. 정답은 저희가 유튜브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거 살려고 막 난리 났었던 거 알아 몰라. 알죠. 마지막에 풍악을 울려라. 오늘은 축구 어디 하냐? 16강 어제 걔네가 이겼지. 네덜란드. 네. 3대. 네덜란드가 3대0으로 이겼어? 3대0이요? 3대1. 마지막에 하나 넣었구나 또. 네. 미국이 프랑스가 우리나라는 화요일 새벽에 하는 거지. 네. 화요일 새벽 4시. 오늘은 SBS 인기가요에 왔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오늘 생방인데 또 풍악을 울려드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음악 방송으로 생방은 생방을 한 적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새는 생방이 사전 녹화랑 생방이랑 같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대부분 사전 녹화를 했었고 생방으로 음악 방송을 한 거는 특히 여기 등촌동 공기어른 1990 그 뭐야 비웃어? 이게 비웃었지 지금. 너네 몇 년생이야? 98년생. 98년. 니네가 다 내 노래로 컸어. 저 아이들 그 엄마한테 분유 달라고 조를 때 저는 여기서 이제 생방송을 했었죠. 그게 제 기억에 97년 데뷔니까 97, 98년이지 않을까. 그걸 마지막으로 등촌동 SBS에는 생방송을 처음 온 거니까 한 24, 5년 됐나 보다. 여기서 생방하는 거는 식사하셨어요? 갑자기? 끝나고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요새 그 투어 돌고 행사 때 지방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외식을 하면 대부분 육류 식단을 좀 해서 아 속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안 좋고 그리고 아침에 좀 붓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좀 육류를 좀 줄이고 먹으려고 하는데 또 육류를 줄이니까 먹을 게 없다. 진짜 먹을 게 없어. 육류를 끊겠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 하여튼 이따 끝나고 뭐 간단한 거 먹으려고 하고 있어. 의상은 우리 진수 실장님 오늘 의상은 어떤 포인트가 뭔가요? 흩날리는 느낌 속에서 뭐 그렇답니다. 흩날리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노래가 풍악을 울려다 풍악을 울려라 이다 보니까
수트지만 그래도 어떤 풍악의 어떤 동양적인 요소를 같이 가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의상이 여기 이제 또 구멍까지 내주시고 근데 되게 의상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저번에는 빨간색 입었고 오늘은 파란색 입었으니까 태극기야? 다음에는 검은색만 입으면 되겠네. 요 흰색 검은색 하면은 계속 예쁘시거든요. 나 인터뷰하는데 계속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생방해서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앉아계시는 당첨된 여러분들 무대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 생방이 좀 낯설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생방이라 좀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앞으로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여러분 안녕. 퇴근합니다. 뿅. 풍악을 울려라.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 컨디션 안 좋습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코도 훌쩍거리고. 그래도 또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서 생방송 한 30분 앞두고 있는데 초인적인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풍악을 또 올려드리고 오겠습니다. 아, 입술이 막 건조하고. 일단 저희가 이게 팬클럽 색깔로 나왔는데요. 가운데 계신 일단 오른손부터 해서요. 난 너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미 잘못하 오케이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소싯적 듣던 음악들 다행이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틀리고. 어서 조심히 신나게 준비로 가볼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음악 방송 마지막 날입니다. 음악 중심은 작년에 정답은 없다. 네, 한번 하고 거의 한 1년 만에 음악 중심 온 것 같아요. 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NCT 드림 캔디를 리메이크 하신 거죠. 네, 그래서 해주시면 어떠냐고 했는데 사실 제가 좀 그 아는 춤이라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또 딱 그 부분이 제일 제가 기억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재밌게 했습니다. 막방이라서 민트색으로 또 맞춰봤어요. 또 재밌게 풍악을 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내 마음은 산란 출풍이 어깨춤 철로 더덕시